내려줘요. 내려놓으라고요. 난 군단의 전사예요. 쓸모없는 놈이 아니라고요. 이 유산 분명히 구린 데가 있어요. 싸울 거예요. 괜히 체력 낭비하지 마. 길만 잘 알려주면 돼. 상처 터지면 쓸모없는 놈 한 달 더 추가야. 어휴, 군단 사람 머리에는 근육만 들었나. 어떻게 된 게 전부 자기 대장처럼 생각이 없고 폭력부터 쓰려고 해. 보스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지 마. 미안해요. 난 보스를 존경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 못 들어줘요. 근데 그 여자 진짜 무섭다. 그 여자 뒤에서 몰래 저주하는 사람만으로도 신디케이트를 세 바퀴 돌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지 않아? 국장? 미안해요. 또 그랬네요. 이 자식이 다 나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 광팬 나셨네. 군단은 적이 많아요.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을 믿지 마세요. 보스를 만났으니 어떤 사람인지 알 거 아니에요. 왜 그러시죠? 안색이 안 좋아졌어요. 그건 군단의 기밀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요? 그래도 내가 보기에 당신 언젠가는 우리 사람이 될 테니까 조금 알려줄게요. 보스가 처음부터 군단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전에는 아직 군단이 아니었고 저도 수감자가 아니었어요. 우린 그냥 교회에 고용돼 일하는 모터케이트였어요.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사막에 숨은 채 의뢰받은 소소한 일들을 했지요. 왜냐하면 모터케이트는 전투를 싫어했거든요. 갱단이 도리에 어긋날 정도로 약탈하는 것을 보고도 입 다물고 피할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 몫을 빼앗겨도 도망치고 타협하고 용서를 빌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들이랑 한바탕 버리고 싶었는데 그럴 때마다 켈시가 막았어요. 전투를 하려면 자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린 그런 자질이 없다면서요. 그러다가 켈시가 조야 보스를 팀에 데려오면서 모터케이트의 변화를 주겠다고 전투력을 키우고 갱단에 반격하겠다고 했어요. 썩 기분이 좋지 않았지요. 제가 자질이 없고 전장에 나가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너무 화가 나서 곧장 나가서 갱단이랑 싸우고 돌아와서는 조야에게 결투하자고 했지요. 저에게도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다는 것을, 저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조야를 이기면 증명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팔에 탄알이 박혔어요. 변이 탄알이었죠. 오염이 너무 빨리 잠식되는 바람에 팔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절단되기 전에 보스에게 결투를 신청했어요. 그게 마지막 전투였을 거예요. 보스는
결투를 막으러 온 켈시를 떨쳐내고 제 도전을 수락했어요. 그리고는 조금도 봐주지 않고 저를 쓰러뜨렸지요. 보스는 제가 그럼에도 일어서길 바랐어요. 세상엔 도리에 어긋나는 것들이 수없이 많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소리치려 하고 굽히지 않으면 싸울 자격이 있지요. 제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보스는 제가 일어나 우뚝 서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우뚝 서 있어요. 오염에 지지 않고 수감자가 됐지요. 팔에 입은 부상은 저의 전투 엠블럼이 됐고 보스는 저의 깃발이 됐지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것은 보스가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보스는 전투에 대한 제 마음을 확실히 알게 해줬어요. 보스는 저를 인도해주죠. 보스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목숨을 걸고 따르는 거예요. 보스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의 목적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정이죠. 당신 사실은 보스한테 불만 있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보스 같은 사람은 원래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그만큼 많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좀 아쉬워서요. 당신은 우리 보스가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사람이라서요. 당신은 나보다도 훨씬 약한데 보스가 아주 좋아할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스는 틀림없이 당신을 군단에 드리고 싶어 할 거예요. 아쉽게도 그날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야, 웬 사람이지? 군단의 졸개들이야. 길을 뚫느라 수고했다. 이제 죽어줘야겠어.